6.13 지방선거 이후 지역의회 곳곳에서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하동근 의회도 변화에 기대가 높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지난 6월 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회의에 주민 방청과 인터넷 중계, 주민 참여 기본 조례와 친환경 급식 조례 제정, 안건의 사전 공개와 주요 안건 기명 투표, 업무 추진비와 출석 일수 공개 등 모두 10가지로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을 채택한 당선자가 4명, 한개 또는 2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채택한 당선자가 5명 등으로 전체 11명 가운데 9명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공부도 좀 하고 다시 보완할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연대는 지난 2016년 방청 불허를 놓고 의회와 소송까지 벌이며 마찰을 빚어온 탓에 이번 의회에 달라진 분위기에 거는 기대가 높습니다. 투명성도 보장이 되고 주민들의 알 권리도 많이 강화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다 보면 좋은 조례가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의회가 시작되면 의원 간 의견 차이와 현실적 여건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통해 유권자와 약속한 성격이 강한 만큼 상당수의 정책들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8대 하동근 의원들이 이전보다 민주적이고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